유선 조직에 대한 조작이 이게 많지 않아요. 피부를 끌어올려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이 버티지 못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사실은 저는 유방외과 출신이라서 유방 암수술을 많이 했어요. 유방에 종양수술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럼 유방의 종양을 제거한 다음에 그 유방을 다시 유방 실질 조직 그런 조직들을 다시 재배치시키고 이런 수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유방이 치밀한 사람들이 많아요. 치밀 유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유선 조직끼리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조직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보다는 확실히 좀 효과가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제가 개발한 방법이라 100% 무조건 다 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제까지 결과는 되게 괜찮았고 다들 굉장히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